명절 계절적, 자연적 정서와 재래민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 농가 월령가의 북어 쾌자 쪼기로 추석 명일 쉬어 보세라고 을품마와 같이 옛날에는 흔히 명일이라 하였다. 조선, 대한제국 시대까지만 하여도 거의 다달이 명절이 있었으나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여 그 민속을 훼손한 일제 때부터 많은 명절이 잊혀져 지금은 설날, 추석 등 몇몇 명절만 이어져 오고 있다. 대부분의 명절이 길일, 음력의 달, 24절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조상들은 명절을 정하는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길일의 예는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1357구라는 모든 양수가 겹친 중양의 명절로 설날인 1월 1일을 비롯하여 삼진날인 3월 3일, 단오인 5월 5일, 칠석인 7월 7일, 중양절인 9월 9일 등이다. 다음은 달과 관계되는 보름의 명절인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보름달을 좋아하고 이를 개원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알 수 있다. 농촌사회에서 최고의 명절로 삼은 추석을 비롯하여 정월 대보름, 하원인 4월 보름, 유두인 6월 보름, 백중날인 7월 보름 등 보름 명절도 중양 명절과 같이 5일이나 된다. 이 밖에 작은 설이라는 동지절, 동지절 후, 105일 후에 맞는 한식, 그리고 2월 초하루 날인 중화절도 명절에 들었다. 명절에는 차례, 제례, 벌초, 성묘 등의 조상 섬기기와 용신제와 같은 불악제를 통하여 가족이나 불악의 공동체 의식을 높였다. 설빔, 단오빔과 같이, 그날만 입는 옷이나 절식과 같이, 그날만 먹는 음식, 그네뛰기와 같이, 그날만 하는 놀이나 행사로 해서 그날을 추억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